궁궐 밖에 민심을 살피러 갈 때,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사방에서 좀비가 달려들 때, 생사가 오가는 순간에도 조선시대 사람들이 포기하지 못했던 것, 바로 갓! 이 갓에 모든 것을 파헤쳐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 야수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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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 대한민국 선비의 상징 이 갓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요 대구 박물관에서요 갓 전시회가 열리고 있길래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이 갓의 모든 것, 갓의 간략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을 한번 전시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오 마이 갓바위야. 오 마이 갓. 자 그럼 오늘 민보라 학예연구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갓 잘 어울립니까? 네네 매우 예. 잘 어울립니다. 우리나라는 이 참 갓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갓 전시회가 마련된 거죠? 아 요즘에 그 전통 문화 콘텐츠로 갓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예. 거기에 맞춰서 저는 좀 갓을 좀 역사를 고대부터 조선까지 좀 다뤄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예. 사실 저희가 갓을 떠올리면 조선시대의 어떤 흥미만 떠올리는데 예. 저희는 그것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갓의 형태를 보여주고 싶어서 예. 이런 전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갓 전시회 좀 관람 포인트들 짚어가면서 네네. 갓의 의미, 갓의 뭐 역사, 갓 종류 그리고 여기서 봐야 될 어떤 특이한 갓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마이 갓김치야! 포인트 1 갓의 의미와 종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갓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그냥 흑잎에 이걸 떠올리지만 사실 예. 그 모자와 챙이 있는 모든 종류의 모자를 갓이라고 합니다. 예. 그게 넓은 의미의 갓이고 근데 워낙에 조선시대 때는 이제 흑잎의 형태와 같은 게 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갓 하면 이제 그런 형태를 떠올리게 됩니다. 갓은 예.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그러니까 모정과 차양의 구분이 뚜렷한 갓과 그 모장과 차양의 구분이 없이 그냥 이렇게 삿갓처럼 한 판으로 되어 있는 갓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전시되어 있는 걸 보시면 주립같이 이제 붉은색으로 된 갓도 그 갓의 한 종류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패랭이, 초립 이 갓은 그 말총으로 만든 게 아니라 대나무나 이런 그 풀로 만든 갓을 패랭이, 초립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재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포인트 2. 갓의 역사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제가 아는 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갓이 조선 중기 때 뭔가 좀 규격화가 되고 그래서 뭐 고려시대 때도 뭐 갓이 있었다고 그러던데 갓의 역사 좀 간략하게 좀 알려주시죠. 갓은 사실 그 오색이 고구려 간심총 벽화에 이미 나타나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모자입니다. 고려시대 때까지는 자료가 사실 거의 남아있는 게 없고 그 본격적인 갓의 형태는 그 조선 중기부터 실물 자료가 좀 남아있습니다. 그럼 중종 때 규격화? 규격화라기보다는 갓은 정말 시대에 따라 좀 형태의 변화가 좀 많이 나타났던 모자고요. 이게 갓이 좀 커졌다가도 또 뭐 작아졌다가 그런 것도 시대 흐름하고 관계가 있는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뭐 좀 풍요로울 땐 갓이 커지고? 딱히 그것과 연관 지을 수는 없겠지만 예. 어떤 뭐 사회 분위기는 있겠죠. 근데 18, 19세기에 갓의 크기가 제일 많이 커지긴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또 갓이 또 이렇게 사라지기 시작하죠. 이게 언제죠? 1895년 단발령 기점으로 이제 서서히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단발령이 되면 처음부터 갓이 이렇게 바로 사라지진 않았겠지만 이제 그 단발령 기점으로 서양식의 모자라든가 양복이 들어오면서 그 갓의 수요가 차츰 줄어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관람 포인트 3. 전시회에서 좀 특이한 갓들 또 역사적 의미가 있는 갓들이 있다 그러는데 그런 갓들을 한번 소개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중요한 갓을 좀 전시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유성룡 종택 집안을 보관하고 있던 그 모정이 둥근 갓을 저희가 좀 그건 정말 좀 구하기 힘든 갓이 되겠네요. 그죠? 네. 거의 조선 중기 그때는 이제 남아있는 갓이 이제 유성룡 갓이나 아니면 의성 김씨 학봉 종택 이런 문중에 만 소량으로 남아 있는데요. 예, 이번 전시에 오시면 이제 그런 특이한 갓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다른 다양한 종류의 갓들 여기서 또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갓에 저희가 최대한 그 흐름이 변화의 흐름을 보실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조금 예. 많이 가시를 전시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민보라 학예연구사랑 같이 이렇게 가세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봐야 될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번에 갓 전시회가 언제까지 열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좀 관람해 달라고 이렇게 마지막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립대구박물관 이 갓 전시는 12월 20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갓 전시는 그런 문중에서 소장되어 있던 잘 볼 수 없었던 갓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갓의 어떤 제작 과정이라든지 갓의 본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연출을 저희가 많이 꾸몄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편한 마음으로 전시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